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망경강TV입니다. 오늘은 산속에 있는 뽕나무를 찾으러 망경강 발원지에 가고 있는데요. 갑자기 웬 뜬금없는 뽕나무냐고요? 뽕나무 열매 오디가 익어가는 이맘때면 산속에 있는 동물들에게 아주 좋은 먹이원이 되거든요. 오디가 익으면 하나둘 땅으로 떨어지는데 그 떨어진 열매를 주워 먹기 위해 다양한 동물들이 모입니다. 깊은 산속에서 자생한 오디는 산속 야생동물들의 입맛을 돋울 별미이기 때문에 좋은 곳을 찾아 무인캠을 설치하면 정말 다양한 장면들이 찍힐 것 같아요. 기왕이면 열매도 먹고 쉬어갈 수 있는 곳이면 좋을 텐데, 그런 좋은 곳을 찾을 수 있을까요? 똥이 있다 해도 장소가 좋은 곳이어야 할 텐데, 그늘지고 판판한 곳에 있으면은 먹이도 먹고 동물들이 쉬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 곳이 적합할 것 같지 않아요? 흔적들이 이렇게 반들반들 나 있어야지 아무 데나 설치하면 되겠냐고. 물론 그게 쉽진 않겠죠. 그래도 그곳을 찾게 되면 동물들이 이제 모일 테고, 이제 그만큼 다양한 동물들이 이제 오니까 정말 그 좋은 장면을 찍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휴, 일단 찾아보기는 하는데 오늘 또 생고생이네. 어렵네 이거. 야, 멧돼지 똥 냄새 맡나는. 아유, 실패다. 아유, 더 이상 힘들어서 못 오겠어. 잠깐만요, 좀 더 가다 보면 될 것 같아. 안 되겠다 이거. 아빠 똥만. 잠깐만, 저기. 저 봐봐요, 저. 아니, 반들반들하네. 다른 데는 우거져 있는데 지금 이곳은 한판하고, 봐봐요, 그 위에 지금 그늘이 딱 덜 맞는 곳도 있어서 이곳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뽕나무다. 그니까 딱 가보는 데딱 있네. 야, 아까 찾으려고 했던 데잖아요. 뭔가 물어서 반들반들하네. 여기가 딱이네. 여기, 와, 진짜 좋다. 여기 시원하다. 덥지도 않고 시원해서. 어디도 지금 많이 떨어져 있어. 네, 그니까요. 나무가 한두 나무가 아닌데요, 또? 여기다 그냥 설치. 아유, 더 이상 못 가. 더 좋은 자리 있어도. 그만하자고. 아유, 여기다 그냥 대충 해. 와, 오소리입니다. 여기에서도 보게 되네요. 오리를 먹으러 이곳까지 찾아온 것 같습니다. 오소리는 잡식이라 가리는 게 없거든요. 와, 이건 노루인데? 고라니아 노루를 혼동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노루는 수컷의 경우 뿔이 나 있고, 고라니는 긴 송곳니가 나 있습니다. 노루 암컷은 뿔이 없지만 흰 엉덩이로 고라니아 구분이 가능합니다. 다음 타자로는 멧돼지가 나와주었네요. 왜안 나오나 했습니다. 아주 맛있게 땅에 떨어진 오리를 주워 먹고 있네요. 새끼 멧돼지도 있네요. 와, 진짜 귀엽다.
엄마 멧돼지가 젖 먹는 새끼를 공격하는 듯한 행동을 취하는데 이제 젖을 줄이고 먹이를 먹이는 교육을 시키려는 듯 보여요. 말을 듣지 않아 엄하게 혼내는 걸까요? 봄과 여름은 생명의 계절입니다. 새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새끼 키우느라 바쁘죠. 멧돼지는 겁이 많아서 사람이 오기 전에 자리를 피하지만 지금은 새끼들을 데리고 세상 구경을 다닐 때라 예민하고 민감합니다. 안전이 우선이니 여름에 산행하시는 분들은 특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소리다. 와. 재미있게 보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